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효식입니다. 전남 장흥에는 세 개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모두 수백 년의 험난한 세월을 견뎌온 고목들입니다. 용산면 어산리의 푸조나무, 관산읍 옥당리의 효자송, 관산읍 삼산리의 후박나무가 그것입니다. 모두 장흥읍내에서 강진읍내로 이어지는 23번 국도와 가까이서 만나며 세 그루의 나무는 20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나란히 있습니다. 장흥읍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용산면 어산리의 푸조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산리 교차로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나무 주변을 데크로 조성해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여러 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으로 수령은 약 400년, 높이는 24m, 둘레는 6m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늘어 보이긴 하지만 두터운 밑동에서 하늘로 뻗어나간 가지는 두툼합니다. 무성한 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청관산으로 오르는 장천제 입구인 관산의 목당리에는 수영이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일명 효자송으로 천연기념물 제356호입니다. 위윤조라는 이가 밭일을 하는 호로머니의 휴식처로 삼기 위해 심었다는 이야기, 또는 삼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소나무, 감나무, 소태나무를 심었는데 그중 살아남은 것이 소나무였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밑동만 3m가 넘는데 세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마치 영화 속 나무 유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람하면서도 수영이 아름다워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23번 국도에서 정남진 전망대로 가는 길에는 천연기념물 제481호인 삼산리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숲처럼 보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실은 후박나무 세 그루가 한데 모여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나무는 1580년경 경주 이씨가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심은 것으로 전해져 500년 가까이나 됩니다. 부드럽고 두툼한 가지가 뻗어오르며 풍성한 잎을 튀어 제법 풍만해 보입니다. 나무 아래로 짙게 그늘이 깔리고 나무 주변으로 데크를 놓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장흥에서 만나는 세 그루의 고목, 장흥여행에서 휴식이 되어줄 고마운 나무들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